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이제 오늘 일과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던 찰나에 여름이 왔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올 여름 워터파크를 갈 겁니다. 거의 10년 만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올해 휴가를 짧고 굵게 오션월드로 다녀올 건데, 우리 버금이들은 평소에 휴가 갈 때 워터파크나 테마파크를 갈 때 보통 어디서 예약을 하시나요? 저는 이번에 야놀자 어플을 이용해서 오션월드 예약을 하려고 해요. 지금 마침 슈퍼놀이 위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오션월드를 초특가로 예약할 수 있으니까 얼른 진행을 해볼게요. 진짜 이 정도면 초특가 이벤트예요. 특가 진짜 대박이죠. 이런 건 계산적으로 미리미리 예약해야 갈 수 있는 거 아시죠? 얼른 영상 밑에 더보기란에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가로 예약하세요. 꼭! 야야! 지금도 텐션을 끌어올려볼게. 아직 잠이 덜 깨가지고. 제가 야놀자 슈퍼놀이 위크로 오는 오션월드에 왔는데, 이제 오마 버스라는 수영복이거든요. 한번 들어가서 한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안녕하세요, 심으뜸입니다. 스피커스에서 사람들이 떠오르거든요. 오늘 이제 유튜브 팀들이랑 미끄럼틀도 타고 버금이들도 만나고 다 해보도록 할게요. 많은 곳이래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이너믹존에서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별 다섯 개 몇 개? 세 개 반? 근데 되게 재밌다. 여기 되게 잘 만들어놨다. 제가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. 실내에는 바비큐브 슬라이드 탑승장이 있고 어린 친구들이 놀 수 있게끔 실내 놀이터처럼 꾸며져 있어요. 실내에도 빌릴 수 있는 공간이랑 베드가 있어서 짐도 놀 수 있고 또 쉬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2층에는 식당가들이 있어요. 위에서 쉴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고 바로 내려와서 놀 수도 있고 아주 공간이 넓고 쾌적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. 제가 오늘 오션월드에 와서 다양한 어트랙션을 체험하고 놀아봤는데요.